이번에 새로 생긴 쇼핑몰이래. 우와, 재밌겠다. 구경 온 사람들이 많네. 사람들도 많고 날씨도 덥고. 응?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을 더 잘 봐야겠는걸. 어라, 저건? 으아, 분수대잖아. 시원하겠다. 어, 날씨도 더운데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? 으아, 위험해! 어, 구조 광산! 고마워, 체키. 안구가 분수대 주변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한번 알아볼까? 분수대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. 분수대 주변의 대리석도 미끄러우니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, 또 분수대 물은 눈병과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깨끗한 물로 씻어내자. 다음부턴 주의할게. 뭐야? 그새 말썽을 일으킨 거야? 아무튼 안국이 너는 사고무지. 어? 어? 이 노래는 소녀시대잖아! 우와,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멋지다. 우와!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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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어쩌지? 어? 어? 환기구? 이자. 우와, 잘 보인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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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무사해. 어? 누나, 괜찮아? 나보고 사고뭉치라더니 누나도 말썽쟁이잖아. 아, 세이피, 체키, 고마워. 덕분에 살았어. 추이야, 환기구에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해. 2014년에 환기구 위에서 인기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지하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. 자, 그럼 환기구와 맨홀 안전수칙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? 길을 걸어갈 때는 환기구와 맨홀로는 다니지 말아야 해.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미끄러질 수도 있어. 또 맨홀을 열어둔 곳이 많기 때문에 꼭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해. 그리고 평소에도 환기구와 맨홀 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. 혹시 환기구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내려오라고 알려주자. 분수대, 환기구, 맨홀. 이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설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. 응, 걱정 마. 조심할게. 자, 그럼 안전하고 신나게 쇼핑몰 구경을 해볼까? 출발! 지시 때때 안전 맞춤!